번째 키워드 완전 사격 준비 태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북 국경선 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 네.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 어제 이 북한 총참모부에서 내놓은 입장인데 이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작전 예비 지시가 지난 12일 하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사격 준비 태세다. 준비 태세도 뭐야? 그럼 곧 쏘는 거야? 장전이 돼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격도 그냥 사격이 아니에요. 완전 사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지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하는데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이 태세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총참모부에서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 여단을 어제 저녁 8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면 이 8개 포병 여단이 자신의 목표물을 향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너무 걱정하실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요. 네. 북한은 2015년 8월 달에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에서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대 이제 그때 당시에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을 때 북한은 군 전시 상태를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사격 대기 태세하고 조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혹여 상공에 무인기가 또 뜨게 되면 이거를 조준 사격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막 정말 막 전쟁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진 않은 게 목함 지뢰되는 진짜 준 전시 태세를 준비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좀 수위가 다소 낮다. 그거랑 좀 같이 비교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 중에 나왔죠. 네. 북한이 이러는 이유, 우리나라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 상공에 지금 삐라를 뿌렸다라고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관련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예.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거 긴급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북한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다가 살포했다. 남조선이 도발을 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북한에선 참변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굉장히 이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김영영 국방장관이 우리군 아닙니다 했다가 한 시간 뒤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냈다는 거야 안 보냈다는 거야 쉽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뭐 그 자체를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마 또 다른 남남 갈등, 북한이 진짜 원하는 누가 보냈느냐, 책임이 누구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내부에 서로 갈등 사항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경험을 고려할 때. 그래서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무시하는 것이. 네. 무시하는 게 최고의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다는 거죠. 군 평양 무인기 확인 못해줘. 전략적 모호성으로 북한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함인 것 같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이 전략적 네. 모호성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만약에 우리 민간단체, 군에서는 안 보냈다고 해도 민간단체에서 보냈다고 하면 이게 북한까지 갈 때 우리 군이 몰랐다는 거야? 혹은 알고도 그럼 묵인했다는 거야? 라는 추가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 맞는 겁니까? 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한 답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응에 고민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2014년도 3월 달에 병령도와 파주에서 2014년도 4월 달에 삼척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됐고 거기에서는 청와대를 촬영한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네. 2017년도 6월 달에는 인제에서 무인기가 발견이 됐는데 네.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진이 나왔고요. 네. 2022년도 12월 달에는 북한이 무려 5대의 무인기를 보내서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을 휘짓고 다녔거든요. 이때도 북한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야 될까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네. 전략적 모호성으로 하는 것이 북한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응에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남남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이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냈었고 실제 사드 기지를 찍은 사진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때도 북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냐. 모호성으로 가는 게 전략상으로도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다음 국민일보. 네, 무인기 누가 왜 어떻게 민간단체가 투입 북한 자작극 분분입니다. 그럼 대체 이 무인기는 어떻게 평양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많은 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모아봤더니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살포했다. 아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했다. 아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뭐 다른 반북단체가 살포했을 수 있다.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이 반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아니다. 북한의 주작이다. 라는 겁니다. 총 한 5개 정도로 지금 이 좀 가능성이 좀 좁혀질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북한이 공개한 그 무인기를 보면 네. 이게 이제 가오리 형태잖아요. 이게 이제 스카이 09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중국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2014년도 북한이 보냈던 그런 병령도와 파주 여기에 보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단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색깔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시민단체가 북한에 보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그 어떤 그 민간단체에서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자작극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가 12일 날 담화한 그 발표문에. 네. 이제 일말에 북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좀 들어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김여정이 담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여정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들도록 대한민국 군부가 식별조차 못했다면 그것이 문제거리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뭐 민간단체도 없지만요. 어찌됐든 김여정이 네. 표현대로 하면 북한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상공에 삐라를 뿌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누구든 행위자가 누구든 관심이 없다. 앞으로 이 무인기가 발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북한에서도 우리 군에서 보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민간단체나 또는
해외에 있는 반북 단체에서 이건 뭐 저기 중국 쪽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보냈든지 간에 앞으로 보내면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물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여정의 담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우리의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담화를 보면 북한도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는 대충 좀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건 누가 보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이 책임은 남한 탓이다, 대한민국 탓이다라고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이쪽으로 묻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저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다음을 좀 볼까요? 네. 누가 보냈나? 북한은 왜 공개했나? 저희가 지금 앞서서 누가 보냈나? 요 가능성, 시나리오 다섯 개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봤죠. 근데 북한은 이걸 왜 공개했냐라는 겁니다. 커지는 무인기 미스터리. 지금 이 무슨 평양 상공에서 이 평양 이 밑으로 좀 떨어졌다는 삐라의 내용을 아예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삐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잘 보이게 뭐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스위스제 명품 시계 착용한 김정은, 프랑스 명품 패딩 입은 김주애의 사진을 좀 같이 요게 좀 부위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같이 실었습니다. 패딩 사진도 좀 대충 보이고요. 그리고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남쪽의 연소득, 북한의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이 남쪽에서 이만큼 살 수 있는데 북한은 요만큼밖에 못 사요. 뭐 요런 거를 지금 같이 비교해서 또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라는 단어가 이런 워딩이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란 표현을 보면 일단 뭐 남쪽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긴 하다. 우리 쪽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실장님 네. 북한이 그냥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스위스제 명품 시계한 김정은 뭐 프랑스 명품 패딩 입은 김주애 사진 이런 거가 있는 삐라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노출을 한 거는 이거는 북한에도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탄 시계가 서있을지 그게 몇 천만 원 하는지 우선 모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입고 있는 패딩이 아 좋아는 보이는데 그게 250만 원짜리인지 300만 원짜리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흐릿하게 처리했는데 네. 이걸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저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게 뭐 시계가 뭐 몇 천만 원인지 그건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시계 차고 있구나 그 정도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걸 공개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자신들이 자작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군이나 민간단체에서 보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자작극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기 위해서 삐라 사진까지 올렸다. 자작극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게 북한 내부에 불리한 어떤 치부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였다는 얘기다라는 지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수위가 높은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어떨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